좀 전에 이제 그 16대 총선에 그 선거대책위원장 단독 그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다 이제 그 말씀 주셨는데, 근데 사실 제가 잠깐 빠뜨렸는데 그 총선에 직접 또 출마도 하셨잖아요. 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논산에서 제가 했죠. 예, 지역구를 이제 옮기셔서 뭐 어떻게 그 선거 관련해서는 뭐 그때는 뭐 제가 거기 그때는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 예. 합동 연설회 세번간거 이외에는 지역에는 한 번도 못 갔죠. 그래도 뭐 그때 제가 이제 다음에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뭐 압도적으로 제가 이제 당선이 됐죠.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되셨고, 그래서 삼선 의원이 되셨는데, 16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활동을 하셨더라고요. 뭐 기억은 없으시면 그때는 이제 특별하게. 뭐저 제가 국방위원회 활동을 했는데, 그때가 예. 2000년도죠? 2000년. 예. 국방위원회에서 뭐, 나름대로, 왜냐면 우리 예. 논산이 아, 그 삼군 본부가 예, 있고, 맞습니다. 또 논산 훈련소가 있고, 육군 항공학교가 있고, 그래서 아주 군사적인 아주 중요한 그렇죠. 거점입니다. 고해 여름에 당내 최고위원 경선이 있었더라고요. 그때 뭐, 그래서 제가 예. 합당을 해가지고 그 당에는 완전히 그 말하자면 그 기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,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당내 경선에 출마하는 게 맞나?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권노갑 고문하고 제가 좀 가까이 지냈는데 그분한테 의견을 구했어요. 근데 이제 권고문께서 자기도 출마할 테니까 나도 출마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해서 제가 당내 뭐 기반은 없었지만은 또 당에 이제 일체감도 좀 줘야 되고 또 기반을 좀 만들어야만 다음 저 대선 후보 경선에도 유리할 것 같아서 제가 출마를 했죠. 출마했는데 그때 사실은 저 제가 이제 2등을 했는데 하나가 의원이 그렇죠. 1등을 하고 사실은 분위기는 제가 1등으로 가고 있었어요. 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1등을 하면은 뭔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. 청와대에서. 그래가지고 그 청와대 이쪽 핵심 이쪽에서 뭐 막판에 상당히 견제를 많이 했습니다. 뭐 일일이 여기서 그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그렇군요. 그래가지고 뭐 제가 또 저는 굳이 뭐꼭 1등을 악착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요. 그래서 2등을 했죠. 그 최고위원이 된다는 건 정당 안에서 어떤 지도부에 들어가는 아 거니까요. 지도부 집단 지도 체제의 이제 일원이 되는 거니까. 이 새천년 민주당의 집권은 이제 자유민주연합과 연대가 아니었으면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요. 뭐 아까 이제 뭐 삼당 합당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건 뭐 합당한 건 아니지만 그 공동정부를 만들었죠. 예. 뭐 어떻게 양당 관계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. 거기도 아마 그 내각제를 고리로 해가지고 아, 또 내각제를 예. 고리로 해가지고 이제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DJP 연합이 이루어졌죠. 선거 연대가 이루어졌죠. 그러나 이제 그뭐 그것만 가지고 저 DJ가 대통령이 된건 아니고요. 뭐 결과적으로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가 500만 표를 득표하고 영남 지역에서만 제가 350만 표를 득표하는 바람에 이제 간신히 30만 표 차인가요? 아주 그 DJ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저는 뭐 그것도 뭐 국민의 선택이고 국가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두 분이 그저 공동정부를 구성을 했죠.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국민신당이 이제 합당을 하게 됐는데 원래 이 대통령제에서는 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. 이제 내각제에서는 뭐 연정이 그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다. 왜냐하면은 그렇죠. 서로 정체성이 다르더라도 그 이제 정책을 어떻게 이제 조정을 하고 균형을 맞춘다. 이 인사를 어떻게 서로 나눈다. 이렇게 정치 계약을 해가지고 연정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
연정을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대통령제에서는 작은 쪽에서 큰 쪽하고 이렇게 손을 잡으면은 아무리 공동정부라고 하더라도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각제에서는 연정을 했다가 선거 때 되면 자동으로 풀립니다, 이게.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또 선거를 해가지고. 그리고 이제 의석수대로, 의석수가 새로 나타나면은 거기서 뭐 또 연정이 필요하게 되면 파트너를 찾아가지고 또 연정을 새로 구성을 하면 되는데 대통령제에서는 이게 정체성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선거 때 다시 헤어져가지고 나와서 선거를 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DJP께서 그 20대 총선에서 결국은 저 은내 교섭단체에 실패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다시 이제 억지로 이제 공동정부를 하지만은 교섭단체가 안 되니까 뭐 의원을 뭐 DJ께서 이렇게 몇 사람 보내줘가지고 교섭단체 구성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국민들한테 저항을 일으켜가지고 예. 결국은 안 좋게 헤어졌죠. 내각제도 또 그러면 제도적으로는 좀 우리 이제 한국 정치가 아직도 이제 좀 뭐랄까요 이견을 이렇게 조정하고 타협하는데 아직은 조금 여전히 서투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아니 그러니까 연정은 예. 연정을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에 좀 그 분권형 대통령제 예. 내정은 내각제로 하면 연정이 가능합니다. 예. 얼마든지요. 예. 서로 정체성 각 정당의 자기 정체성을 훼손당하지 않고 연정을 했다가 선거 때 풀어가지고 다시 선거를 해서 결과 나온 거 가지고 또 어느 당이 일당이 뭐죠 과반수가 안 되면은 연정 파트너 새로 찾아가지고 또 하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대통령제에서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요즘 뭐 지금 대통령제 아닙니까? 협치라고 그러는데 그건 억지 소리죠. 협치라는 말 나도 하도 이상해서 내가 정치학 대사전 찾아봐도 없어요. 또 국어 대사전 찾아봐도 없습니다. 그 용어가요. 뭐 저도 또 듣기도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. 그런데 뭐 협치라는 건 협력하는 정치다 이렇게 뭐 줄여서 쓸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그 정치 행태로서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요. 그래서 이제 다당제로 자꾸 이제 가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가 뭐 양당제가 탁 되질 않고 미국처럼.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 경영을 원만하게 유지해 나가려면 연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기 예. 위해서는 정부 형태를 정치 형태를 그렇죠. 권력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개헌 관련된 좀 의견을 계속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을 하려면은 지금 뭐 국회 개헌 특위도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국회가 주도해서 개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개헌안을 만들려면 각 당이 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. 그게 합의가 되겠습니까? 안 됩니다. 그러면 대통령이 주도해야 돼.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야 됩니다. 그러려면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희생시키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개헌할 수밖에 없다.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그 다음에 여야에 또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 고비를 넘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나타나질 않고 있으니까 지금도 뭐 개헌 하지만은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뭐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개헌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. 예. 그 국민의 정부 후반기에 좀 당의 지지도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. 어느 정권이나 뭐 후반기에는 다 엉망이 되는 거죠. 이제 뭐 제가 이제 그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당내 인적인 혹은 제도적인 쇄신론이 좀 상당히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고문님도 그 한 주체이셨던 것 어느 같고. 정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네. 어느 네. 정권이나 이제 임기 후반에 들어가면 지지가 이제 저 추락하고요. 네. 그러면은 당내 비주류들이 주류를 공격하기 시작하죠. 네. 그게 인적 쇄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거지. 그런데 뭐 그때도 그랬지만은 예. 내가 역대 정권 이렇게 보면서요. 예. 당내에서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관이나 이념이나 또 정책 노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생산적으로 도전하는 건 좋습니다. 예. 그렇지 않아요. 단순한 권력 투쟁입니다. 아. 예.